지금 보시면은 동물이나 인물에 있는 이미지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, 실제로 각 나라에 있는 화폐 이미지를 이렇게 제작을 한 거거든요.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질, 이제 그 화폐라는 게 그 가치 교환을 상징하는 이미지인데, 또 다르게 보면은 종이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같은 종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종이에서 이미지를 부여하고 상징을 부여함으로써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는 그런 교환에 우리가 그런 물질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, 그 물질이 가지는 우리의 자세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, 그 오히려 그 연기를 사라지는 연기로 중첩시켜서 역으로 제작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기존의 전시처럼 이제 이렇게 디아색으로 작품을 제작한 것도 있지만, 좀 매체를 좀 다양하게 하고 싶어서 조각품이라던가 혹은 여기 인터랙티브까지 같이 준비를 해서 좀 매체를 다양하게 좀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.